경기도의 중심,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어디? 바로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시. 조달청 TV가 이곳 수원을 찾은 이유는? 짜잔! 이몽 투둥 등천! 안녕하세요! 일급슈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수원의 슈퍼스타 개구리 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신 제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아이, 그럼요. 제가 또 누군데요. 부산에 있는 부기학에서 제가 벌써 연락을 날 받았죠. 그래서 제가 사전 공부도 한번 해봤거든요. 자, 혁신 제품이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잖아요. 맞죠, 맞죠? 기자님 맞죠, 맞죠? 수원이 정말 똑똑하고 준비성이 철저한데 스마트한 도시에 스마트한 수원을 찾아온 이유가 혁신 제품을 찾기 위함입니까? 오늘의 미션! 일상 속 혁신 제품을 찾아라! 자, 그럼 오늘 1일 미션으로 제가 혁신 제품을 찾으러 다닐 건데 이게 아무 힌트 없이 찾긴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보니까 부기한테도 힌트를 좀 주셨더라고요. 저도 힌트 좀 주십시오. 오늘의 힌트는 바로 수원시 관광지도,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 내가 나 찾아주겠어! 수원이가 나 찾는다! 오늘 하루 수원이 너만 믿을다! 첫 번째 혁신 제품을 찾기 위해 온 것은 1월 수목원! 이곳의 힌트는 지도! 힌트로 수원시 관광 지도를 주셨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수원이라는 곳이 정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무려 1,000만 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 아, 좀 힌트 좀 더 줘보세요, 피디님. 방문객과 관광객. 아, 방문객, 관광객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찾으러 가볼게요. 자, 갑시다! 후후! 출발, 출발! 가을 무더위에 지친 수원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는데 혁신 제품아! 나와라! 지금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첫 번째 미션부터 실패인 건가? 아니, 누구 사람이 다 있으면 좀 물어보겠는데 뭐 사람도 없어. 누구 좀 물어보자. 잠깐, 앉으세요. 수원 곳곳에 위치한 혁신 제품이라는 걸 찾으려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여기 이걸 수목원에도 있대요. 그 찾고 있는데 혹시 혁신 제품 어떤 건지 좀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네,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딨다고요?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아, 저 하얀 거! 저 뭐예요? 저게 여기 방문한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거든요. 아, 센서구나! 아, 높은 센서도 몰랐어요, 제가! 야, 피디님! 지금 얘기 들었어요? 어? 혁신 제품 찾는 거 맞나요? 딩동댕! 내가 찾아냈어! 수원이가 찾은 첫 번째 혁신 제품은 실시간 방문객 분석 소프트웨어. 실시간 방문객 분석 소프트웨어는 방문객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무선 신호를 탐지해 방문객 수, 동선, 체류 시간, 재방문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 방문객 카운팅을 해서 어떤 정보들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방문객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이제 이동하고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디에 많이 머물렀는지 몇 명이 왔는지 토대로 해가지고 더 좋은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겠네요. 일상에 숨어있는 첫 번째 혁신 제품 수원이의 활약으로 완료! 자, 다음 혁신 제품도 잘 찾아보자. 두 번째 혁신 제품을 찾아온 곳은 한 초등학교 앞. 저 피디님, 우리 여기서 언제부터 촬영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야. 아, 곧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우리 빨리 끝냅시다. 초등학생들이 이게 하교하고 나면 나한테 엄청 달라붙어서 여기가 마치 콘서트장 방불케 하는 그런 인파들이 몰려질 거란 말이에요. 수원아, 이 아무도 몰라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 힌트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두 번째 힌트네. 아, 나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 자자자, 피디님, 일단 출발하시죠. 네. 수원아, 게임할 때가 아닌데. 어서 혁신 제품을 찾으라고. 잠깐만, 저기 왜 이래? 꺼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촬영 안 하고 뭐 게임한다고 해서 이거를 좀 혹시 끄신 건가요? 다시 켜면 되지롱. 자, 다시.
다시. 어, 잠깐 뭐야 이거 또 꺼졌어 이거? 아, 피디님, 아 이거 또 꺼졌어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 자, 혹시 이거 귀신이 스마트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나중에 좀 어떡해요, 무서워. 네, 귀신 아니고요. 좀비 잡는 스마트 스쿨존입니다. 아, 깜짝이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다니. 이거 뭐 때문에 그런 욕도 아세요? 예, 여기 스마트 스쿨존이라고요. 수원시에서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아, 혹시 이거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혁신 제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두 번째 혁신 제품, 스마트 스쿨존. 스쿨존 내 무선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세이프존을 구축하고 전용 앱을 설치한 어린이가 세이프존에 진입하면 보행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스마트한 혁신 제품. 그러면 이 제품으로 인해서 확실히 사고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맞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도입 후에 15%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쿨존 도입 후 지금까지 스마트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고 발생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굉장합니다. 야! 오케이, 두 번째 미션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디님, 세 번째 미션 찾으러 얼른 가시죠. 두 번째 미션도 성공!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 세 번째 혁신 제품이 설치된 이곳은 수원 보훈 요양병원. 이곳의 힌트는 카메라. 아, 그 카메라라. 카메라면 나는 이렇게 셀카 찍는 것밖에 모르는데, 아, 제가 또 캐릭터계의 또 아이돌 아닙니까? 나 셀카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온단 말이야. 보자, 병원에 있는 카메라라면 뭐가 있지? 병원에 있는 카메라면은 뭐 혹시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는 수원이. 제가 찾는 거는 진짜가 카메라. 찰칵찰칵 카메라래요. 아, 네. 저희 혁신 제품 CCTV가 있고요. 아, CCTV요? 네. 나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했지.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저희 바로 여기 설치돼 있어요. 어디? 내 바로 머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정말. 선생님, 저게 혁신 카메라, 혁신 CCTV 카메라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카메라 이거 어떤 게 혁신인 거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찾은 혁신 제품은 바로 자가 세정 기술이 적용된 보안용 카메라. 전자식 자가 세정 유리는 미세 유체 원천 기술을 응용해 카메라 및 센서 표면에 발생하는 오염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악천 후에도 오류 없는 센서 구동을 가능케 한다. 자동으로 세척을 해준다잖아. 아, 수원이 얼굴도 누가 자동으로 세척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편해. 아무튼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을 해줘서 렌즈가 혹시 흐려지거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 그게 바로 혁신 제품 아니겠어요? 수원아, 수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혁신 제품 찾느라 고생했어. 힘들어. 거기서 퇴근 좀 시켜주신 줄 알았어요, 피디님. 아참, 혁신 제품 3개 다 찾으면은 저한테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선물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미션을 통해서 제가 혁신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조금 알려졌다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요. 저도 서울 시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1일 VJ 소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생각하세요. 나 선물 받았다. 아주 갈게요. 퇴근해야겠다. 너무 좋아, 너무. 아, 일으켜줘. 일으켜줘.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가치를 더해주는 조달청 혁신 제품. 앞으로도 조달청은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